2024년도에도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많이 미모의 물 오르게 해주실 수 있고 이 물을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? 그러면은 꼭 마셔봐야겠죠? 물 자체가 미용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잠시만, 이 물 마셔도 되나요? 아 당연히 그럼요. 그거 드셔도 되죠? 제가 한번 마셔볼까요? 어, 네. 예. 아, 기미를 또 봐주세요. 어우, 다 드셨네요. 여기 항상 수질 검사를 해서 아, 네. 수질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아직까지는 일급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. 미모에 물도 오르고 아주 그냥 올해 대박나겠습니다, 기찬 씨. 아, 저도 마시고 싶어요. 물맛 저 물맛 좀 보고 싶네요, 진짜. 이게 365일 항상 물이 이렇게 차여 있고 이제 창건한 이래로 여기에서 물이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소원을 말해봐. 아, 기찬 씨. 자, 모든 소원 빌러 오세요. 기찬 시대. 네. 조심하시고요. 네. 아들, 딸 시집을 안 가가지고 죽겠어요. 정말 우리 아들, 딸이 시집을 가고 또 하나 소원은 고집된 남편. 네, 소원이 많으시네요. 좋으세요. 우리 손주, 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좋은 데 가라고 소원 빌었습니다. 아, 우리 할머니. 몇 살이에요? 7살, 네. 예? 그래서부터 이제 너무 직장 걱정을 해요. 20여 년 뒤를 좀. 두 분 다 너무 유쾌하시네요. 많이 보게 해달라고 저희들. 몸으로 한번 표현해 부탁드립니다. 검찰을 많고 땅 많고 공. 아, 이만큼. 이만큼. 아, 저도 새해 소원 빌러 저기 가보고 싶어요. 저도요. 왠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심지어 소원 샘물뿐만 아니라 절의 식수로도 60년 이상 사용해왔는데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와, 신기하네요. 많이들 드셨을 텐데 정말. 네. 혹시 이건 온천수가 아닐까요? 그래서 끊임없이 물이 올라온 건 아닐까요?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. 근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안 보이거든요? 그냥 보여있는 것 같은데. 하늘에서 내려온 외계인이 펌프질! 혹시 착한 외계인이 이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건 아닐까요? 외계인이요? 일단 우리 기찬 씨 상상력에는 박수를 좀 보냅니다. 너무 궁금해요. 도와주세요, 전문가님! 지하수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이거든요. 근데 그게 땅속에 있는 지하수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굴을 팠을 때 그 지하수면을 만나게 되면 지하수가 이제 굴을 판 데로부터 흘러나오게 돼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예시로는 옛날에 우물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. 땅 깊이 지하수면까지 파놓으면 우물에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돼서 마르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죠. 지하에서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. 또네요. 소원아 이루어져라. 기찬 씨. 네. 이 샘물로 만든 팥죽 공양을 드시러 갑시다. 야, 소원 샘물로 팥죽까지. 아. 소원 팥죽인가요? 그러니까요. 문제 팥죽. 아니 이거 먹으면 소원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아, 와, 맛있겠다. 샘물팥죽이다. 어, 잘 먹겠습니다, 스님. 네, 맛있게 공양하세요. 네, 소원 꼭 이루어지시고요. 네. 네. 샘물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 시원하고 더 맛있고 뭔가 맛도 깔끔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 김치도 여기 있는 샘물로 다 만든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 동치미도 여기 있는 샘물로 만든 겁니다. 야, 소원 풀코스네요. 아니 동치미 국물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요? 야. 24년도에는 샘물을 찾는 모든 분들이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. 2024년도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하세요. 대박나시고요. 꼭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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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좋은 기운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저희도 간 것 같아요. 네, 다녀온 것 같아요.